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,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?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군 전투력이 얼마나 상실되었었으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내지는 폐지시켰던 문재인의 5년. 문재인이가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침몰을 시켰던 걸까요? 지금 현재 군 관계자들이 충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뚫리는 방탄복 알면서도 100억 주고 5만 보를 구입한 소식에 경악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문재인 전 정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군 핵심 관계자들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국방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전 정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일매일 드러나는 이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감사원이 적발한 이번 소식에서도 문재인 전 정권의 국방부 관계자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국방부의 익명의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 당시 계약이 체결돼 작년에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지급된 방탄복이 불량이라는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양이 무려 5만 볼, 구입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합니다. 더 놀라운 일은 이렇게 총탄이 뚫리는 부실 덩어리, 총탄이 뚫리는 방탄복, 이 방탄복을 알고도, 이 사실을 알고도, 그 부실을 알고도 문재인 전 정권의 관계자들이 그대로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,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군 관계자들은 지금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원이 육군에 납품된 I형 방탄복에서 사격 실험을 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총알이 관통되거나 뒷정면이 심하게 변경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. 실전이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 방위사업청은 이 성능 미달 방탄복을 2021년 107억 원에 5만 6천보를 계약해 이 중 4만 9천여보를 이미 납품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. 알고 보니 해당 업체는 품질 시험 때 방탄 성능을 측정하는 3개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6겹에 덧대는 꼼수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감사원은 밝히고 있습니다. 소재를 덧대지 않은 중앙부는 방탄 성능이 떨어졌지만 시험은 통과할 수 있었다라며 권한상 부경대 신소재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모든 부위가 그 부분이 동일한 성능이 나타나야 되고 인위적으로 덧대어서 레벨을 인정 기준에 맞게 이 한마디로 조작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실태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. 문재인 전 정권의 방위사업청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지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는지 이 부분도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로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 품질 방사청사나 국방기술 품질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승인을 해 주었으며 석 달 뒤 성능 조작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최종 드러났습니다. 감사원은 연구소 측이 업체와 짜고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방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. 관계자들, 문재인 정권의
관계자들과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군을 어디까지 망가뜨려 놓은 것일까요?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멸공.